계층 코리에 대해서 문제를 더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두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89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 생성을 해주고요. 데이터를 인서트를 먼저 해줄게요. 하신 다음에 테이블을 셀렉트를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쿼리를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맞추는 문제예요. 우선 쿼리를 수행해 보기 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추측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형 쿼리에서는 먼저 start with 절을 봐야 되고요. start with 매니저 사원번호가 null이네를 먼저 찾고 있기 때문에 매니저 사원번호가 null인 로그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두 로그가 보이죠? 홍길동과 이병헌입니다. 두 로그가 있는데 여기서 order siblings by 사원번호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001, 005. 이 순서대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계층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001부터 가보면은, connect by prior 사원번호는 매니저 사원번호. 그러면은 이전에 로우의 사원번호가 매니저 사원번호인 로우를 찾아라. 매니저 사원번호가 001인 로우들. 여기 세 개가 보이죠? 세 개를 일단 찾아서 아래에다가 한번 놔볼게요. 여기 보면 조건이 있어. 입사 일자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인 로우. 그러면은 간감차는 탈락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사원번호로 소팅해 주면 되니까 3, 4로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계층 내려갈 게 있는지 보려면은 매니저 사원번호가 003이나 004인가 있는지 보면 되는데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의 계층에서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이병헌으로 와서 프라이어 사원번호, 매니저 사원번호, 매니저 사원번호가 005인 로그를 찾으면은 여기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붙여놓고 보니까 지금 입사일이 다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시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수행을 해볼게요. 1, 3, 4, 5. 1, 3, 4, 5.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order siblings by 사원번호 descending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레벨이 1인 애들부터 정렬을 다시 해주면 됩니다. 005가 먼저 노출이 돼야 되니까, 005가 001보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이 2인 애들이 보면은 004가 003보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5143, 5143. 이렇게 나왔죠? 96페이지 91번 문제입니다. 우선 부서 테이블, 매출 테이블 생성을 해주고요. 역시 데이터를 인서트를 해주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에 나온 결과값을 도출하는 쿼리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선은 결과값을 보고서 쿼리를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층형 쿼리를 작성을 하는 건데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거는 레벨이 1인 애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레벨이 1인 애가 부서 코드가 120에 일본 지사 상위 부서 코드가 100인 로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스타트 위드를 뭘로 지정을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레벨 1이 한 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위드는 PK로 시작을 하는 게한 로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타트 위드는 부서 코드 equal 120이다.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우선 이거의 매출 테이블이랑 조인을 해서 나오는 결과값인데 우선은 부서 코드는 가지고서 계층 쿼리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서명, 상위 부서 코드, 그리고 레벨을 정해주고요. 그럼 부서라고 해주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 위드를 정해야겠죠? 부서 코드는 120인데, connect by를 보면은 계층이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보면은
이게 레벨 2인 애들이 세 로우가 있는데 약간 달라요. 하나는 레벨 1인 애랑 상위 보석 코드가 보석 코드랑 같고, 또두 개는 레벨 1인 애랑 보석 코드가 상위 보석 코드랑 같고, 약간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그러면 우선은 아시아 지부부터 한번 계층 쿼리를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일본 지사의 상위 보석 코드가 아시아 지부의 보석 코드이기 때문에 프라이어의 상위 보석 코드가 얘의 보석 코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죠? 아시아 지부가 있고, 일본 지사가 레벨 1, 아시아 지부가 레벨 2. 이렇게 계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두 로우에 대한 계층 쿼리를 또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고, 얘는 커넥트 바이저리 달라지겠죠. 얘는 프라이어의 보석 코드가 상위 보석 코드랑 같은 로우이죠. 얘를 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일본 지사 도쿄 지점, 오사카 지점. 얘를 합해줘야 되는데, 합하면은 유니온 5를 하면은 레벨 1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짠. 레벨 1이 두 개가 나왔죠? 이거는 문제에 있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 값을 제거해주기 위해 유니온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이제 원하는 결과 값을 얻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매출 테이블하고 조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셀렉트 얘를 이제 서브 쿼리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로로 묶어주고요. 알리아스를 A라고 줄게요. 2점 부서 코드 2점 부서명 2점 상위 부서 코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출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B점 매출액으로 해주고 B라고 알려서 줄 거예요. 매출 테이블을 그리고 A점 레벨 이렇게 해주고 from 해주는데 결과값을 보니까 매출액이 널인 애들이 보이죠? 그렇게 되는 거는 아우터 조인을 했다는 거를 눈치챌 수가 있어요. A를 기준으로 레프트 아우터 조인 했다. B 해주고 온조에다가 2점 부서 코드는 2점 부서 코드 이렇게 조인을 해주면 오타가 났나요? 테이블명이 빠졌네요.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소팅을 해줘야 되니까 오더바이가 들어갑니다. 오더 바이 부서 코드로 소팅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문제와 똑같은 결과값이 도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올렸던 계층형 쿼리 실전 문제 풀이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합니다. 이 문제 옆 페이지에 있는 89번도 해주실 수 있나요? 스타트 위드에서 여러 개가 나올 경우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91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박기재님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오늘 89번이랑 91번을 급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박기재님 잘 보셨나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시험은 특이하게 서울은 건국대에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혼동하지 않으시고 잘 찾아가셔서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